유하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 오늘은 중국 카트라이더 스팅레이 V1이 이제 합성에 떠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합성에서 스팅레이 V1, 스토커 V1, 골든 래빗 V1, 드래곤 세이버 V1, 홍련 V1, 레전드 파츠 V1 이런 식으로 뜬대요. 그 외에도 이제 좀 V1 카트 바디들이 이제 추가된 것들이 있으니까 합성해가지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팅리 V1 뽑으면은 이거 시승까지 가봅시다. Let's go. 합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합성이 이제 이게 스팅리가 잘 안 뽑혀요. 잘 안 뽑히는데 일단 해봅시다. 지금 코리아 팀에서는 이제 토끼가 400대 정도 갈아가지고 스팅리 V1을 뽑았대요. 일단 여기서도 이제 또 다른 레전드 카트바디들도 좀 많이 뜨기 때문에 없는 차들 위주로 또 뽑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V1은 이제 진짜 좀 뿌리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차세대 이제 슌 엔진으로 정착을 해서 앞으로는 V1 카트바디를 이제 점차 안 타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게 하나 아쉬운 거는 합성을 하면서 원래 보석 같은 거 주면 그걸로 이제 코인도 바꿔먹기 할 수 있고 했는데 네, 보석을 안 주니까 좀 아쉽습니다. 아이 뭘 같은 차가 나와 씨. 자 그리고 대충 이제 갈다가 있는 차들은 또 이제 좀 잠궈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수로 이제 또 돌릴 수도 있으니까 좋은 차를 뽑았다 그럼 빨리 잠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간적으로 이제 또 막 합성 돌려버리면 날아갑니다. 그래도 차는 많아서 다행이다. 물론 이제 120페이지 있는 게 전부 다 V1 카트바디는 아닌데 차가 그래도 많네요. 사실 그동안 많이 모았죠. 이제 많이 모은 거 흑련 떴다. 흑련 떴습니다. 흑련 내가 어제 잠깐 재미삼아 테스트한다고 돌려봤는데 그거는 뽑았거든? 크리스마스 됐다 이거 잠가야 돼 이거 트리 이거 뽑았어 이거 뜨더라? 얼물 아니야? 저거 아 얼물의 항미야? 아 개사기네 그래도 와 토끼 어떻게 뽑았냐? 이게 좀 안 뜨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라 귀찮아요 그냥 이게 뭐야 이거는? 와 이 정도면 한 200대 돌린 것 같은데 이제 뭐 하나 줘야지 그래도 이제는 재료가 진짜 차 한 V1만 한 1000대 이상 있지 않는 한 굳이? 스팀레이가 뭐 1대장도 아니고 1대장이면은 이제 진짜 올인해서라도 뽑겠는데 새로운 엔진 차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합성에 골스블도 줬으면은 좀 사람들 많이 했을 듯 골스블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와 진짜 스팀레이 한 대 뽑겠다고 씨부레 차 몇 대 쓰는 거냐. 와 마지노가 4시간 동안 합성했는데 차 안 떴다 했거든 스팅레이 처음에는 그게 말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 했는데 말이 되네요. 진짜 차 많으신 분들 제외하고는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찐막으로 두 번만 더 찐막으로 두 번 코인까지 넣어서 아 이거 봐 나는 무슨 아니 뜨지가 않아 무슨 라스트 진짜 찐막 이제 이거 하고 안 해 진짜 다시는 합성 안 본다. 스팀이 안 타고 말아. 안 타고 말겠습니다. 예, 안 탈게요. 수고요. 예, 어차피 탈 수 있어요? 토끼 아이디 들어가서 타면 되지. 굳이 말로 뽑아요, 여러분들. 이렇게요. 팀원이 뽑은 스팀이 V1. 예, 차는 뭔가 납작하고 그럴싸한데, 뭐, 옵션 볼까요? 옵션, 예. 유니크한테 안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오리 같아, 차가. 아 근데 스팅레이랑 앞전 스팅레이랑 드립감 너무 비슷하다. 어? 무슨 타입이야 이거? 인가? 아 비야? 아씨 또 보니까 괜찮네. 네,
라인. 타보니까 또 차가 괜찮네. 레전드 치고는. 와가지고. 또 타보니까 괜찮네 차. 아 별로네. 역전당했다. 별로다. 아 별로네. 별로. 아 몽상 졌다. 아 별로다. 별로다. 별로입니다. 보지 마세요. 네. 제가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만족시켜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형들도 못 뽑을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라도 만족시켜드릴게요. 별로입니다 이거. 뽑지 마세요. 네.